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물 조각 투자 플랫폼 피스를 만들고 있는 바이셀 스탠다드 대표이사이자 현재 핀테크 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초대 협의회장을 맡게 된 신범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로 제가 이제 새로운 금융 STO 발전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자리인데요. 재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좀 내용이 굉장히 좀 무거워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되게 좋은 말을 꼭 해드려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하는 말씀들이 자칫 어떤 금융당국의 그 심기를 건들 수 있거나 혹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리고 또 STO 이 씬에 참여하고 계신 이런 분들에게 혹시라도 조금 이 핑크빛 같은 어떤 미래, 이 좋은 비전 이런 것들에 찬물을 끼얹는 게 되진 않을까 다소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요. 제가 그 이 사업 토큰증권협의 회장이기 이전에는 저도 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실제로 하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느끼는 점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하면 이 업계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계가 못하는 거는 저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이 업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어떤 부분이 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장표의 이름을 규제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힘든 건 사실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규제 때문이 힘든 게 아니라 규제가 제대로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제대로 만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는 그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규정 그 다음에 토큰증권 가이드라인만으로 지금 이 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이 엄청난 이 STO 산업과 앞으로 다가올 이 시장들을 커버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결국에는 입법이 정말 이 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입법이 명확해져야 그 해당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어떤 기업들의 준법 운영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토큰 거래가 법적으로 사실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토큰의 종류나 그리고 발행 방식에 따라서 그 조건별로 또 위법 가능성이 또 존재하는 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발행이 불가능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단 제한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일부 출구 전략을 마련해 놓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회에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두 개의 지금 법안이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개정안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재정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법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항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 내년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런 그 비관심, 민생법이 아닌 쪽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드려서 꼭 이번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증유의 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봤는데요. 현재 도입이 가능한 일단 투자계약증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그동안에 그 문서로만 존재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념만 존재했던 그 증권이었습니다. 2009년 그 2월에 그 자본시장법 시행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던 제도인데요. 아직 그 이후로 한 번도 발행이 되거나 그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증유의 증권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나 이제 금융당국이 어쨌든 토큰 증권을 이제 앞으로 그 증권으로 인정을 함에 따라서 그동안 투자가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군에도 이런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제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요. 뭐 계속 오늘 좋은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산업 전체의 성장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 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는 이 토큰 증권 역시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의무들을 또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그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 투자계약 증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이 장표에 있는 거는 그 제출 절차입니다. 특히 한 번도 발행된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산을 좀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제출 전에도 그렇고 제출 후에도 그렇고 사전, 사후 모든 어떤 규제와 허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심한 건 따로 있죠. 네, 보통 상장 기업이 보통 상장을 하면서 기업의 생애 주기당 단 한 번의 증권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저희와 같은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앞으로 상품을 매번 발행을 할 때마다 이론적으로 계속 증권신고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발행할 때 300에서 500페이지 수준의 증권신고서를 앞으로 계속 발행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과연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투자계약증권이 아직까지는 발행된 사례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유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증권신고서의 서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금융당국의 애로는 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증권들을 묶어서 발행할 수 있는 합산 발행이라든지 상품을 묶을 수 있는 패키지 발행 같은 제도들을 만들어두긴 했는데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조금 그 같은 업계로서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하고 있는 그 조각투자 기업들 중에 한 곳, 그 두 곳인데요. 지금 현재 증권신고서의 어떤 문턱을 이분들조차 지금 쉽게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셀 스탠다드를 비롯해서 국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그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회사가 지금 국내 6개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1호, 2호로 접수한 이 회사들이 과연 회사가 못해서 통과가 안 됐을까요? 아니면 대표님들께서 못하셔가지고 안 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증권신고에 대한 이 허들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에 이 사업을 너무나 잘 영위했던 회사들도 이 증권신고서에서 걸림돌이 돼서 굉장히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시간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데요. 막상 그 이 단계까지 진입해보지 않은 여러 또 뭐 신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다 사실 뭐 투자계약증권 등을 발행한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미술품조차도 이게 통과가 쉽지 않은데 과연 우리가 항상 STO로 말하는 그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뭐 탄소라든지 뭐 경주마라든지 SOC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대한 엄청난 자산들을 미술품 하나도 증권신고서가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앞으로의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가격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떤 가격일까요? 네, 바로 투자계약증권 한 건 발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엄청나죠? 7만 6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억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을 한 건 발행할 때마다 계속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계약증권은 약 300에서 500페이지 정도의 엄청난 분량을 소유하고 있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그 조건들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판관비를 다 빼고 순수히 제외하고 순수한 외부 용역비로만 들어가는 비용들이 현재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법률 검토를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들어가고요. 법정 감사를 위한 회계 감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치 측정을 위한 또 감정 평가 비용까지 들어가고요. 결국에는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은 약 1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품을 도대체 어떻게 발행을 할 수, 언제까지 발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발행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투자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투자 수익이 낮아지면 거기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안 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 서비스는 문을 닫게 되고요. 그런 서비스들이 점차 문을 닫게 되면 시장 전체가 결국에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저는 그 비관적이게도 이 지금 빨리 제도나 법이 하루빨리 뚫리지 않으면은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분위기가 연그러져 왔는데요. 이게 1년 이내에 그냥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전 진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인사동 골동품 할아버지라고 제가 이제 그 썼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그 인사동에서 30년간 골동품을 팔고 계신 분이 저희 사무실을 어르신이 찾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본인이 직접 그 STO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저희한테 이걸 맡겨주셔서 저희가 이걸 유동화시켜서 STO로 하겠다가 아니라 직접 하시겠다고요? 했더니 어, 제가 직접 하려고 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STO의 저 현실이라고 봅니다. 내가 빌딩이 있으면 빌딩 STO를 하는 거고요. 내가 골동품이 있으면 골동품 STO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업에 대한 이 STO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물론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이 사업을 완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정과 그다음에 역량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위해본 그런 경험들을 어느 정도 갖추시고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좀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골동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발행하시겠어요? 서비스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런 게 당연히 없으시죠. 그냥 골동품이 있으니까 STO를 하겠다는 거고요. 빌딩이 있으니까 빌딩 STO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회사들처럼 최소한 상품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마케팅하고 결국엔 이 상품을 팔아서 이 투자 수익을 고객까지 돌려준 고객에게까지 돌려주는 이 모든 전 과정을 이 전 프로세스를 수십 번을 경험한 회사들조차 지금 투자 계약증권 발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그런 형국에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막 새로 뭔가 하는 회사들이 STO를 막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그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제나 법이나 이런 정책들이 하루빨리 명확해져야 좀 더 선명한 시장 안에서 기존의 업체들과 신규 업체들이 어우러지면서 건강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 금융당국도 저희를 신뢰할 수가 없고요. 고객들도 저희 시장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그 투자계약증권을 그 발행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에서 이제 투자계약증권은 누구든 발행할 수 있다. STO 누구든 이제 그 어떤 자산도 다 유동화 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공무원도 대한민국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을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문턱을 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고요.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네, 그동안 소형 현물 자산들 위주로 다양한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뭐 명품도 있었고요. 한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와인, 뭐 스니커즈, 뭐 음원, 컨텐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투자계약증권 그리고 이제 STO가 이제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이 상품들은 앞으로 더 거대해지고 더 다양화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전유물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여겨졌던 이런 우량한 대체 투자 상품들이 이제는 이런 PF 같은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끄집어 올라와야 될 것이고요. 이런 상품에 뭐 사모펀드만 투자하고 자산가들만 투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저는 그게 혁신이라고 보고요. 그게 바로 STO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품의 크기도 늘어나면요. 지금까지 소형 현물 위주로 됐었던 시장에서는 1억 원에서 5억 원, 많게는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상품들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 상품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이제 10억에서 50억, 50억, 100억 이제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투자 금액의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재 조각 투자, 특히 그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은 부동산 기업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투자 한도는 약 2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뭐 364조 원 시장이니 앞으로 STO가 세상을 바꿀 것이니 너무나 많은 핑크빛 미래가 전망이 펼쳐져 있는데 투자 한도는 고작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천만 원으로 제약을 하고 눌러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최근에 그 온라인 P2P 산업에서 그 개인 투자 한도가
그 적격 투자자를 제외하고 개인 투자가 최대 4천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STO 관련된 투자계약증권 관련된 조각투자 시장도 최소한 4천만 원부터 찍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시장이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행 비용 자체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 한도까지 제한이 걸리면요, 진짜 계속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또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보여드린 이유는요, 토큰 증권은 그동안의 어떤 가상화폐나 크립토에서 확대된 개념이 아닙니다. 명확하게도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서 확대된 개념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메인넷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기초자산을 두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O는 자본시장법 규율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각 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영위되고 있는 법률들이 항상 금융 관련된 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게 되면요, 또다시 그 나라의 규율에 따라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STO가 해외 진출에 많은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지금은 이미 너무나 표준화된 이런 가상화폐들이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큰 붐을 잃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결국은 법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 여기서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 IPO, STO, ICO 다 결국에는 상장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비용이 STO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00에서 500페이지 상당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부수적인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그 요건들을 다 갖추려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높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자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적용인데요. 토큰은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STO는 엄격하게 자본시장법에 적용되는 법이고요. 기본적인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팔든 어떤 방식으로 팔든 뒤집어 팔든 거꾸로 팔든 그냥 어떠한 것들이라도 디지털 자산이고 증권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 무조건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와야 된다. 증권으로 보겠다.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겠다는 게 지금의 방향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 STO를 포함한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들을 이제 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당국에서는 이런 최소한의 리스크조차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리스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까 이 조금 전에 어떤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이러다가는 저희가 글로벌 시장의 뭐 리더가 된다. 너무 요원한 그런 힘든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관련된 법안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기존 업체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 업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좀 주시고요. 저희들을 통해서 테스트보드로서 많은 실험들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뭔가 혹시 잘못되는 것들이 그때 가서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싹이 자라기도 전에 지금 너무나 이렇게 밟고서 지금 시작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애로사항이 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이 부분도 그 STO랑 ICO 포함한 지금 보면은 저희 한국 제외하고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일본 다 모든 것들이 허용되고 발행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만 지금 현재 다 어렵죠. 예.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제언인데요. 그냥 제언은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큰 증권 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규제의 틀에 끼워 넣어서도 안 됩니다. 법적, 정책적 프레임워크의 변화 없이는 토큰 증권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고안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역시 그 대응도 역시 필요합니다. 또한 토큰 증권을 다른 산업 내의 어떤 수단 또는 하위 영역이 아닌 독립된 산업으로서 인정하고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고 이외에 증권신고 절차 및 그리고 투자한도 금액 상향 등 특화된 법률체제 및 시행령을 통해 우리 새로운 금융 그리고 토큰증권 시대를 부디 잘 맞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1분만 제가 저희 토큰증권협의회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고요. 현재 STO 관련된 발행, 유통, 기술 관련된 국내 가장 톱티어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기업들 중에서 STO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STO를 하고 싶으시거나 하고 계신 기업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은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에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고 저한테 끝나고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네, 모쪼록 저희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STO 발행을 하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품도 발행하면 한 번씩 투자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